안녕하세요. 해외 관객 여러분. 서복에서 민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다려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서복에서 제가 보호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호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에 딱 든 생각인데 제가 보호를 받은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내가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서복한테 내가 보호받고 있던 거 아닌가, 기현이. 그리고 결국 서복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평상시에 제 실제 모습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보호자라고 하기까지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아닌 것이나 불의를 보는 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진 않는 사람 같아요. 네. 보호자랑 이게 좀 약간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한 혹은 비겁하게 약자한테 유독 강한 자들한테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 직업상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그냥 넘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